안녕하십니까. 김진태 후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3차 공약 발표인데요. 오늘은 좀 SOC에 관한 이런 공약 중에 아주 좀 괜찮은 거를 그한 가지만 이제 좀 깜짝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SOC가 대표 공약 중에 뭐 GTX-B도 있고 뭐 서면대교 건설도 있고 몇 가지 좋은 게 많아서 이렇게 참신한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춘천 도심으로 연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쪽 양양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에서 남춘천 IC로 우리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더 가서 춘천 IC를 통해서 들어오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많은 우리 춘천 시민들은 남춘천 IC를 많이 이용합니다. 춘천 IC를 가면은 약 15km 가량, 22km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늘어나고 해서 남춘천 IC에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춘천 IC에서 이 춘천 도심까지 가는 시간이 이게 문제인데요. 최소 한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가 17.5km까지 구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서울 가는 시간에 거의 뭐 3분의 1 가량을 IC에 접근하는 데다 허비하고 맙니다.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왜 고속도로가 춘천 가까이 오면 안 되냐, 이런 고민에서 어느 적정한 장소의 지점에서 바로 춘천 도심, 뭐 강남동 어느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바로 해서 이거는 그냥 고속도로화 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건 이제 개념도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9.5km면은 가능한 거로 지금 시뮬레이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에서 9.5km 약 절반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시간은 6분. 그러면 뭐 14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남춘천 IC가 얼마나 좀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더 크게 만들어 오지를 못했는데요. 얼마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지를,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이게 길을 가라는 대로만 가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이 전체적인 이 평면도를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춘천 도심에서 오다가 서울 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 그냥 램프가 있으면 바로 고속도로에 이렇게 타면 될 걸, 춘천 쪽에서 오다가 고속도로 밑으로 가서 좌회전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서 빙빙빙빙 돌아서 이걸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게 됩니다. 바로 탔을 때에 비해서 무려 5km를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도로학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타도 될 거를 무려 5km나 더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 낭비되는 기름값을 이 교통량, 하루 출입하는 교통량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연 438억. 그것만, 남춘천 IC만 계량만 해도 연 438억이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춘천 IC는 괜찮지 않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 이쪽 부분, 여기 이제 그
이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서울 쪽에서 갈 때는 또뭐 엄청나게 이 우회를 하고 양양 쪽에서 올 때도 바로 춘천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빙빙빙빙 돌아서 춘천 IC의 경우에도 5km를 더 돌게 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남춘천 IC에서 5km, 이쪽에서 5km씩 이렇게 낭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원적으로 아예 남춘천 IC 못 미쳐서 서울에서 오다가 못 미쳐서 직선으로 해서 서춘천 IC를 만들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요. 저게 지금 9.5km, 그냥 뭐 대략 10km다. 이렇게 하는데도 고속도로는 돈이 많이 듭니다. 보통 키로당 200억을 잡기 때문에 10km다 해도 2천억. 얼핏 보면 뭐 여기서 여기 뭐 10km 이런데도 그거를 뭐 2천억씩이나 드려야 되는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도로학회 좀 자문을 받아서 추산을 해보니까 이쪽 구간은 난이도가 비교적 쉽고 좀 평탄 지역이기 때문에 약 키로당 한 1,500억이면은 가능, 아니 150억이면은 가능해서 총 사업비가 1,662억. 예, 이것도 좀더 빨리 이거를 좀 건설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으로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자체가 다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지선 이 고속도로도 같은 체계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 국토부와 또 서울 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이거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의 큰 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쪽에서 이렇게 아주 상습 정체되는 것과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진을 다 빼는 이게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목이 조금 길지만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도심 연장. 서울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를 바로 도심까지 끌고 가겠다. 9.5km를 강남동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그 교육 공약을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또 아주 그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제가 낸그 아이디어가 참신해서만 뜨거웠으면 좋았는데 우리 강원도 교육 담당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논평을 한것 때문에 더욱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논평을 하는 거는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 논평을 하는 것은 물론 자유입니다만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예? 무슨 허위 공약이 허위 사실이다. 그 논평 자체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 무슨 교육감하고 그걸 협의했다고 했습니까? 뭐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랬습니까? 전혀 관계없이 저 독자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허위 사실이다. 이분이 좀 너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국제 학교의 승인권자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부 장관입니다. 본인 교육감의 소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백보를 양보해서 하더라도 뭐 허위니 뭐니 할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승인할 사항을 교육감이 뭐 감나라 배나라 뭐 허위다 아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았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좀 공명선거를 위해서 뭐 즉각적으로 어떤 뭐 무슨 고발 조치나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교육감이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허위를 운운하냐,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관위가 아니 뭐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발표를 했고 또 그 교육감이 뭐 기자 간담회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저는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해당될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병희 교육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고 선관위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기를 촉구합니다. 예.